여기서 뭐 한번 아, 예. 식물의 뿌리도 삼풍세가 현상. 네. 이거부터 한번 설명을 할까요? 지난 시간에 아, 예. 네. 감사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지난 시간에 질문이 모세관 현상이었죠. 예. 네, 그래서 모세관 현상하고 또 비슷한 게이그 삼투압에서 네. 삼투압은 오스모틱 프레셔라고 모세관은 이제 캐플러리 홀스인데 언뜻 보면 좀 비슷한 것 같은데 조금 달라요. 그 삼투압은 네. 여기 이제 농도 차이 때문에 일어나는 일종의 그 확산으로 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네. 이쪽이 이제 용매에 이제 이런 그 용질이 섞여 있잖아요. 용액이. 네. 그럼 이쪽은 이제 그 용질의 농도가 만약 높고 이쪽은 낮으면은 이 농도가 낮은 물이 이렇게 이제 어떤 반 투과막이 있어서 이쪽은 용질은 용매는 이제 이 투과막을 통과할 수가 있는데 용질은 이그 투과막을 통과하기 어렵다. 왜냐하면 용질 예를 들어 소금물 같으면은 이 소금이 여기 주위에 이제 물분자가 이렇게 둘러싸고 있어가지고 이 투과막을 넘어갈 수 없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이제 물만 이렇게 굶어간다 그게. 근데 실제로는 이제 이 투과막을 통과할 때그 물분자가 이렇게 이 막을 때리는 압력이 이쪽이 훨씬 더 이제 횟수가 많다는 거죠. 이쪽은 이렇게 그 물분자가 이렇게 둘러싸고 있어가지고 자유로운 물분자가 작기 때문에 네. 이쪽이 이제 더 많이 치기 때문에 이쪽이 이제 압력이 높은 그런 셈이 돼서 실제로 이제 물분자가 이렇게 이제 낮은 데서 농도가 낮은 데서 이제 군대로 올라간다. 이제 그게 삼투압 현상이다. 이제 그렇게 보면 되고 네. 역삼투압이라는 거 뭐냐면 이렇게 자연적으로 놔두면 이게 이쪽으로 이제 빨리 올라가기 때문에 거꾸로 이제 농도가 높은 물, 예를 들어 바닷물 같은 걸, 바닷물을 정제할 때 이쪽이 농도가 높잖아요. 근데 이쪽을 어떤 멤브레인을 통해 가지고 압력을 줘서 이제 밀어주면은 이제 이쪽 역반응이죠. 이쪽이 이제 에너지를 주기 때문에 거꾸로 이제 물이 동맥이 이쪽으로 이제 흘러갈 수 있다. 그래서 농도가 높은 데서 낮은 데로 가는 걸 이제 역삼투압 그래서 리버스 오스모시스라고 얘기를 하는데 RO 실제로 이게 그 산업에서도 많이 쓰이고요. 바닷물 정제하는 공정에서도 예. 이 RO 프로세스가 많이 쓰여요. 네. 생물학에서 이제 능동수송이라고 하는 그 현상도 이제 역시 이런 현상이고 예. 근데 이제 거기에 비해서 이제 모세관 현상은 이제 이런 모세관 아주 가는 관을 놨을 때요 액체면이 외부 액체면보다 이렇게 높게 올라가거나 혹은 이렇게 내려가는 현상인데 어떨 때 이게 올라가냐면은 예를 들어 그 물같이 그 물하고 요 유리관이 굉장히 어떻게 보면 친화력이 좋아가지고 결합을 잘하는 거예요. 그래서 물분자가 이렇게 유리관 벽에 둘러붙어가지고, 둘러붙으면은, 요, 표면 장력 때문에 밑에 물이 이렇게 살짝 끌려오겠죠. 그죠? 근데 요 상태에서 다시 이 물분자가 또 이렇게 둘러붙고, 그럼 다시 또 이렇게 따라 올라오고, 이런 것들이 일어나서 이게 높이가 이제 올라간다. 그런 얘기고, 만약 이게 수온을 놓으면 어떻게 되냐면, 수온은, 이런 그 물분자와 그, 이, 유리 병량과 그 결합력이 좋지 않기 때문에 결합하지 않고 수은 분자가 그냥 표면 장력으로 이렇게 이제 뭉쳐져 버리는 거죠. 이 때문에 이렇게 그냥 있는 그런 상태가 된다. 네. 저는 선생님 있잖아요. 네. 아니, 선생님 끝까지 듣겠습니다. 선생님 네. 봤는데. 그래서 이제 모세관 현상의 원리가 이 부착력이 액체와 이제 모세관의 부착력이 액체 분자들끼리 응집력보다 이제 큰 경우 예. 이런 경우죠. 이런 경우 이제
아래로 볼록해진다. 이런 경우가 되고, 높이가 이제 바깥쪽이 이제 올라가는 이런 상태가 되고, 네. 대신에 이제 수온을 사용하면은 이제 부착력이, 응집력이 부착력보다 크다. 네. 수온에 이제 응집력 부착력이 볼록해, 아래로, 위로 볼록해지고, 이때는 이제 아래로 내려간다. 그런 얘기가 됩니다. 네. 그래서 나무가 이렇게 물을 끌어올려 잎사귀까지 전달하는 걸 이제 모세관 현상이라고 하는데, 이건 사실 그 삼투압의 영향이 더 크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모세관 현상으로 끌어올릴 수 높은 한계가 있다. 진짜 별로 없을 것 같긴 해요. 네. 그리고 이런 것들이 이제 이런 천 조각에 물을 떨어뜨렸을 때 물이 퍼져나간 현상도 역시 이런 모세관 현상으로 이제 이해를 할 수가 있고요. 그래서 천 형성한 섬유가 이런 모세관 역할을 한다. 그래서 크로마토그래피의 어떤 원리도 이 네. 모세관 현상을 볼 수가 있다. 그런 예. 네. 그리고 이제 아까 했던 얘기인데 물과 유리 둘 다 극성인데다 수소 결합이 가능하므로 둘이 만나면 상성이 좋지만 수온은 금속이기 때문에 이제 수소 결합이 불가능하고 그 비중이 크기 때문에 이제 상성이 안 좋다. 그래서 이런 현상이 일어난다. 잠깐 이제 표면 장력을 보면은 이제 표면 장력도 일어난 이유가 그 물 가운데서는 예를 들어 이런 수중에서는 이게 사방으로 서로 인력을 주고받잖아요. 인력을 주고받기 때문에 이게 균일하게 어떤 힘을 전달하는데 표면에서는 밑에 분자들은 당기지만 위에 분자 이쪽으로 당기는 힘이 없기 때문에 여기 이제 서로 당기게 되면은 그 면적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이렇게 표면을 면적을 최소화하려는 그런 경향이 생긴다. 네, 그런 원리가 돼요. 네. 근데 그래서 이 분자 사이에 작용한 힘에 따라서 분자가 서로 응축하게 되고 이때 이제 표면적이 적은 원 모양으로 되려고 하는 그런 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물방울이나 비물방울이 이제 동그랗게 되는 원리가 이제 표면장력 때문이고 이제 온도가 올라가면은 이제 분자 운동이 활발해지기 때문에 표면장력이 줄어들고 그리고 뭐 크기를 보면 뭐 수온 물, 비눗물, 에탄올 이런 형태로 이제 표면 장력이 크다. 그래서 계면 활성제를 넣으면은 예를 들어 이런 비눗물 같은 걸 넣으면 표면 장력을 감소시킨다. 그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표면 장력이 클수록 인력이 강하기 때문에 이제 증발하는 데 많은 시간이 걸리게 되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때 물은 질문이 이제 모세관 힘과 엔트로피 관계에 대해서 물었는데 맞아요. 내가 여기 논문을 찾긴 찾았어요. 근데 끝까지 읽어보지는 않았는데 왜 이런 그 메니스커스 현상이 생기는지에 대해서 이런 열역학적으로 분석을 한 요 내용이 있어요. 그래서 케미컬 포텐셜 우리가 이번 시간에 배우게 될 이 케미컬 포텐셜과 관계가 되는데 dmu가 이제 마이너스 sdt 플러스 vdp 플러스 일종의 그 화학 그 에너지라고 보면 되는데 에너지인가요? 화학 포텐셜 에너지 일종 에너지 일종이죠. 그래서 여기 mgdh 여기 이제 들어가거든요. 예. 이런 걸 가지고 이렇게 평형 상태에서는 이 dmu가 요 케미컬 포텐셜 차이가 0이 변화가 없기 때문에 이렇게 놓고 이걸 쓰면 이제 이런 식이 나와요. 그래서 mgdh가 마이너스 vm의 dp 그래서 이런 그 압력과 이런 그 vm은 아마 그 몰랄 엔트로피라고 되어있네요. 아무튼 요 논문을 한번 읽어보면 좋을 것 같아요. 내가 이걸 다 읽어보진 않았는데 아무튼 요 논문에 이런 그 정량적으로 분석한 그런 결과가 있거든요. 왜 이런 모세관 때문에 이게 이렇게 이런 형태로 생길 수밖에 없는지. 네. 네. 엔트로피가 사실 이것도 증가하는 과정이죠. 모세관 때문에 이렇게 물이 빨리 올라가니까
이것도 엔트로피가 자발적으로 증가하는 과정이고, 근데 그때 질문은 이게 그 빨리 올라가면 이 그 물을 가지고 다시 어떤 에너지가 높은 상태니까 이걸 살짝 벌리든가 해가지고 사용하면은 이게 일종의 연구기관 같이 에너지를 계속 사용할 수 있지 않느냐, 이제 그런 의미에서 질문을 던진 거 아닌데? 그것도 그거지만은 일단 엔트로피가 증가하는 현상이면 자유에너지는 감소하는 현상이잖아요. 엔트로피가 증가하니까 기프스 프리 에너지는 감소하겠죠. 네. 예. 그러면 이제 기프스 프리 에너지를 감소하면 이제 기프스 프리 에너지가 우리가 일로서 변환시킬 수 있는 에너지의 형태라고 했는데 정의가 그러잖아요. 그러면 이제 뭐 모세관 현상이 일어나거나 예를 들어 자유팽창도 엔트로피가 증가하면서 기프스 프리 에너지가 감소하는 현상이잖아요. 그렇죠. 네. 예, 그러면 진짜 그 개에 있는 것들이 뭐 아무런 뭐 자유팽창 경우는 뭐 아무런 일도 아무런 열도 잃지 않았고, 예. 그런데 저는 왜 기프스 프리 에너지가 감소하는지를 모르겠어요. 뭐 기프스 프리 에너지를 지금 오늘 선생님이 준비해 주셨지만은 그걸 좀 처음에 염두에 기프스 프리 에너지가 이제 내부 에너지 플러스 PV 마이너스 뭐 TS 이렇게 되니까 엔탈피로 그냥 칩씁시다. DH 마이너스 뭐 TDS 네. 마이너스 SDT인데 근데 온도가 일정하다고 보고 네. 일단 네, 온도 일정하고 그 다음에 내부 에너지 변화 없다고 치면 네, 그러면 이제 그러면 온도가 일정하니 때문에 네. 엔트로피가 증가하면은 그 얘는 이제 감소할 수밖에 없잖아요. 네. 그런 게 네, 자유팽창은 어떠한 일도 안 하고 어떠한 내부 에너지 변화도 없는데 기프 에너지가 감소한대요. 그럼 결국 우리가 그 개에서 쓸 수 있는 에너지가 감소했다는 의미를 포함하고 있는 거잖아요. 자유팽창의 경우. 그 개에서 쓸 수 있는 에너지. 네. 그냥 기프 에너지를 감소했으니까 수학적으로. 뭐 그렇게 볼 수가 있겠죠. 네, 근데 과연 그 개의 내부 에너지는 변하지도 않았는데 어떻게 왜 자유팽창만으로 감소를 할까? 자유 에너지가 그게 궁금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 이쪽이 압력이 만약 처음에 2기압이다. 네. 근데 이걸 뚜껑을 열어두면은 여기 이제 1기압으로 바뀌겠죠. 네. 그러니까 이거는 이걸 이렇게 이제 등 압력을 일정하게 감소시키면서 해도 1기압이 될 거고 네. 그냥 밸브를 상 열어놔도 이렇게 퍼지면서 이렇게 네. 될 거잖아요. 네. 때문에 결과적으로 이만큼 일을 사실 우리가 할수 있었죠. 외부에 할 수가 있었는데 그 일을 안 하고 그냥 그 일이 그 일을 안 하고 그냥 에너지가 감소한 그런 상태가 되어버린 거죠. 근데 결국에는 이 자유팽창 일을 안한 거잖아요, 걔가 스스로가. 그렇죠. 네. 예. 근데 예를 들어서 내부 에너지 자체는 바뀌진 않죠. 내부 에너지는 바뀌지 않는데, 네. 내부 에너지는 단지 온도만의 함수니까. 예. 근데 이제, 전체적인 그 기프스 프리 에너지 자체는 줄어든 거죠. 그렇죠, 네. 네, 그렇게 봐야 되는 거죠. 일단 알겠습니다. 선생님, 오늘 수업이 기프스 프리 에너지인가요? 그게, 깁스 프레너지까지는 안 가고 이제 케미컬 포텐셜이 나오는데 아예 케미컬 포텐셜이 이제 단위 입자 가지는 어떤 그 깁스 프레너지로 네, 보면 되거든요. 나중에 네 그걸 한번 알겠습니다. 응? 네.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이제 구체적으로 열역학적으로 이제 온도하고 압력이 뭔가, 그 다음에 그런 평형 상태가 됐을 때, 우리 크게 이제 온도하고, 그다음 압력하고, 또 하나, 그 중요한 개념이 이제 이런 케미컬 포텐셜이라는 건데, 네. 이 케미컬 포텐셜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우리가 보통 이런 고체 내에서 전자들이 막 움직이고 할 때, 네. 전자들의 어떤 그 페럼 에너지라고 이제 들어봤죠. 전자가 이제 가장 에너지가 낮은 상태부터 이렇게 차곡차곡 차거든요. 그래서 보통 이걸 우리가 일함수라고 얘기를 하는데, 어떤 포텐셜 레일이 있고 우물이 있고 그 안에서 이제 전자가 밑에서부터 에너지가 차곡차곡 이렇게 차기 시작한다고요. 그래서 요 페르미 레벨까지 에너지가 이렇게 차고, 그래서 그 페르미 레벨부터 이 진공은 에너지가 0인 상태고, 이건 지금 에너지가 음수인 네. 상태예요. 그래서 요 차를 우리가 일함수, work function이라고 해요. 그래서 만약 빛을 이렇게 쬐아주면은 여기 있는 전자가, 페르미 레벨에 있는 전자가 이렇게 빛을 맞고 튕겨나와서 밖에, 또 이렇게 이제 에너지를 얻어서 이제 돌아다니게 된다. 그래서 이게 이제 아인슈타인이 말한 광전 효과죠. HF 빼기 W가 요 전자의 운동 에너지가 되는 1분의 1 mv제곱. 그래서 요게 전자의 운동 에너지고, 요만큼. 그다음에 요게 일함수면은, 요걸 넘기면 이제 2분의 1 mv제곱 플러스 일함수가 바로 이 이렇게 때려준 빛의 에너지가 된다. 그게 이제 아인슈타인의 광전 효과거든요. 그러면 이 원리로 네. 태양광 발전이나 네. 그런 거를 이용하겠네요, 선생님. 그렇죠. 이게 태양광 발전 기본 원리죠. 태양광 그냥 빛도. 에센셜한, 네. 네, 요거는 이제 그때는 이제 이런 금속이 아니라 이 반도체에 있는 건데, 근데 이제 네. 반도체에서도 역시 이런 어떤 에너지, 반도체가 이렇게 밸런스 밴드가 있고 뭐 컨덕션 밴드가 있으면은, 네. 여기 뭐 밸런스 밴드에 있는 에너지를 컨덕션 밴드를 이렇게 올려주는 거잖아요. 올려주면은 예. 얘가 이제 여기서 만들어 전자가 돌아다니는 건데, 예. 그런 것과 이제 연관이 되죠. 아무튼. 그래서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은, 요 페르미 레벨이라는 게 이제 바로 이제 이런 그 케미컬 포텐셜의 개념이거든요, 이게. 일종이겠죠? 예. 네, 화학에서 이런 이 화학 포텐셜이 어떤 이런 두 금속이나 이런 걸 겹쳐놨을 때 네. 이게 이제 평형이 되는 그 원리가, 이 케미컬 포텐셜이 같아지는 점까지 서로 간의 어떤 물질이 이동을 하게 된다. 그런 개념이에요. 그래서 이건 이제 네. 물질이 이동하는, 즉 넘버가 변하는 그런 과정에서 이제 평형점에 해당하는 거고, 네. 이제 요거에 대해서 좀할 거거든요. 예. 그래서 일단 온도가, 두 물자가 평형이면은 이제 온도가 같다. 이게 하나의 기본 과정이고, 그렇죠. 이 평형이라는 게 우리가 지난 시간에 봤듯이 이제 엔트로피가 최대가 되는 거죠. 토탈 엔트로피가 최대가 되는, 즉 오메가 토탈, 즉 겹침수가 이제 최대가 되는 그런 상황을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상황에서는 요 엔트로피가 최대이기 때문에 이제 에너지, 어떤 A가 가지는 어떤 두 시스템이 이렇게 붙어 있을 때할때 서로 이제 에너지를 주고받을 수 있고, 이건 내부 에너지고 부피고, 이건 어떤 개수, 요거에 어떤 분자들의 개수를 의미한다, 그렇게 볼 수가 있고, 이때 이제 이 내부 에너지가 변할 때 엔트로피가 얼만큼 변하느냐, 그걸 우리가 관심 있게 볼 텐데, 네. 이게 엔트로피가 최대값이 된다고 했으니까 평형일 때 이게 규리가 0이 되겠죠, 그죠? 네. 네. 그래서 이게 0이 되는 조건이 바로 그 평형이 되는 조건이에요. 그럼 마찬가지로 여기 A가 증가하는 만큼 여기 B의 에너지가 감소할 테니까, 토탈 에너지가 만약 일정하다면은
그래서 요런 식이 성립돼요. 왜냐하면은 우리가 전체 엔트로피가 A의 엔트로피 네. 플러스 B의 엔트로피인데 요거를 이제 라운드 U로 UA로 이제 나눴다는 건데 요게 이제 맥시멈이 되니까 0이 돼야 되는데 UB는 UA 요항 라운드 네. UA 분의 라운드 SB가 그 UB로 표현하면 이제 마이너스 라운드 UB 분의 라운드 SB 이렇게 되는 거죠, 그죠? 왜냐하면 UA하고 UB는 A가 증가한 만큼 B는 감소하기 때문에 그렇죠. 이거 바뀐 거예요. 그래서 요걸 이제 여기 집어넣으면은 요식이 되겠죠. 예. 네, 그래서 요걸 우리가 온도로 정의를 하는데 이 온도가 바로 되진 않고 이게 온도의 역수가 돼요. 예. 그래서 왜 이렇게 됐는지는 조금 생각해 보면 알 텐데 온도라는 게 뭐냐면은 이제 이 얘기는 뭐냐면 어떤 온도가 높을수록 네. 온도가 높을수록 T분의 1이 이제 줄어들겠죠. 온도가 맞지. 높다면 네. 줄어든다는 얘기가 라운드 UA 분의 라운드 SA 요 값의 변화가 요 기울기가 네. 작아진다는 얘기잖아요. 그래서 온도가 예. 높을수록 에너지가 변할 때 네. 엔트로피가 변하는 그 비율이 네. 작아진다. 온도가 높을수록. 네. 그다음에 온도가 낮으면은 에너지가 조금만 변해도 엔트로피가 확 변한다. 이제 그런 얘기가 돼요. 그래서 맞아요. 그게 네. 바로 이제 온도의 정의가 된다. 그 식을 의미하는 거고. 네. 그래서 일단 이 온도의 개념은 이렇게 이해가 되죠. 네. 네, 그래서 아인슈타인 고체의 온도를 예를 들어 한번 구해보면은 네. 그리고 이 오메가 겹침수를 지난 시간에 이렇게 이제 구해놓은 적이 있어요. 그러면 n분의 aq의 라지 n승 이렇게 구했는데 요걸 이제 엔트로피를 구해가지고 엔트로피는 k 로그 겹침수니까 이렇게 쓸 수가 있고 로그를 취하면 여기 없어지죠. 네. 위에 분장 지수항만 이렇게 그대로 따라 나오고 이걸 정리해주면은 nk 뭐 로그 이런 형태로 쓸 수가 있고 그래서 온도 정의에 대해서 요 식을 그대로 이제 집어넣으면은 u에 대해서 이 s를 미분하는 거니까 u가 있는 항, 요 항밖에 없죠. 그래서 요걸 미분하면 로그 u가 u분의 1이 되어버리죠. 그래서 u분의 1이 여기서 u분의 nk는 그대로 따라 나오고 u분 nk 마이너스 있습니다. 그래서 이 얘기는 뭐냐면은 u를 이렇게 옮기고 u분의 nk가 t분의 1이라는 얘기니까 결과적으로 u가 nkt다 이런 얘기가 됩니다. 아인슈타인 고체에서 nkt 온도에 비례하는 에너지가 얻는 게 바로 이제 등분배 정리죠. 그래서 이 등분배 정리를 증명한 그 실제로 우리가 적용해 봤더니 이렇게 된다 그런 얘기가 돼. 네. 그래서 여기서는 그냥 이제 온도를 이렇게 정의한다 이제 그걸 이제 보여주는 거다 그렇게 보면 되고 그다음에 이제 이 온도 개념을 통해 가지고 우리가 이상기체에 적용하면 한번 해보려고 하는데 그럼 이상기체 엔트로피도 지난 시간에 구해놓은 게 있어요. S가 K 로그 오메가에서 사쿠르 테트로드 방정 그 이퀘이션이라고 해가지고 이렇게 이제 지난 시간에 구했어요. 네. 그래서 마찬가지로 여기 엔트로피를 우리 이제 풀어서 이제 로그 U에 대한 항만 온도를 구하는 거니까 온도는 라운드 U분의 라운드 S의 역수라고 했죠. 유에 대해서 항만 끄집어내면 이렇게 이제 쓸 수가 있고 그 다음에 n에 들어간 뭐 이런 식들이 있죠. 그럼 요 식을 집어넣으면은 유에 대한 항은 요것만 있으니까 계산하면은 nk는 그대로 나오고 2분의 3에
로그 u를 미분하면은 u 분의 1이 되죠. 그죠? 그래서 요 요게 돼요. 요게 마이너스 이렇게 돼서 역시 u가 2분의 3 nkt 이렇게 나옵니다. 네. 그래서 요거는 그 우리가 엔트로피를 가지고 온도를 정의하는 식에서 이런 그 내부 에너지를 구한다. 뭐 그런 개념이다. 그리고 그래서 우리가 열 용량도 또 정의를 할 수 있는데, 열 용량은 온도가 증가할 때 내부 에너지 변화를 얘기하는 것이기 때문에 N과 V가 일정하다. 그래서 CV라고 썼고, 정전 열 용량. 네. 아인슈타인 고체 같은 경우에는 이걸 구해보면은 온도에 대해서 미분하면은 NK가 되고, 이산기체 같은 경우에는 이제 마찬가지로 2분의 3 NK가 된다. 그래서 이산기체가 아인슈타인 기체보다 이제 아인슈타인 고체보다 또 몰 비율이 더 크죠. 네. 아. 네. 그러니까 그 엔트로피를 실제 어떻게 그 측정 혹은 그 계산을 할 때 많이 쓰는 식이 이런 식이에요. ds가 t분의 du. 아까 그 식 있죠. 온도가 라운드 u분의 라운드 s의 역수다. 여기서부터 요 식이 얻어질 수가 있죠. 여기로 뭘 그냥 다 있으면 t가 뭐 ds분의 du 이렇게 쓸 수가 있는데, 그래서 ds는 해서 이렇게 넘어가는 t분의 du 이렇게 되죠. 자리가 바꿔주면은. 그래서 이렇게 쓸 수가 있고, 내부 에너지 증가량은 그냥 열로서 우리가 표현할 수가 있으니까 그냥 t분의 q 이렇게 쓸 수가 있어요. 지금 이제 만약 부피가 일정한 경우라면, v가 일정하다면은, 그럼 이때 그 엔트로피 변화를 실제로 써보면은 나중 것 빼기 처음 엔트로피가 q는 그 cv, dq는 cv dt 이렇게 쓸 수가 있죠. 아까 정적 몰 비율의 어떤 정적 열 용량이 정의가 되기 때문에 있을 수가 있고, 요걸 가지고 우리가 온도에 대해서 T분의 CV를 적분한 거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요 식을 가지고 이제 엔트로피 계산을 많이 하게 되고, 즉 우리가 만약 CV가 거의 일정하다면은 여기 밖으로 나오면은 네. 온도를 적분한 요 식에서 낮은 온도하고 최고 온도만 알면은 엔트로피를 구할 수 있는 거죠. CV에 만약 이렇게 되면 이제 로그 TF 마이너스 로그 TI니까 로그 TI분의 TF 이렇게 주어질 테니까. 그래서 여기서 이제 열역학 3법칙이라는 게 나오는데, 절대 용도에서는 개의 엔트로피가 0이 된다. 이게 열역학 3법칙이에요. 근데 실제로 0, 완전히 0이 아니고 0에 가깝긴 하지만 완전히 0이 될 수는 없다라는 게 어떤 현대 통계역학이나 양자역학의 결과인데, 아무튼 옛날에는 이게 0이 된다고 생각을 했으니까. 왜냐하면 온도가 굉장히 0도로 가버리면은 기체 분자 같은 경우 운동 에너지가 0이죠, 전부 다. 네. 그러면 이제 가능한 상태가 전부 다 정지해 있는 상태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오메가가 1이기 때문에 엔트로피가 이제 0이 된다. 그런 네. 얘기가 됩니다. 그래서 그 얘기가 여기이고, 그리고 또 이 식을 잘 들여다보면은 이게 온도가 0으로 가면, T가 0으로 가면은 만약 CV가 어떤 유한한 값을 가지면은 네. 요게 이제 분모가 무한대로 가버리죠. 아, 요 적분 안의 값이. 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되면 이제 엔트로피도 무한대가 되기 때문에 엔트로피가 유한한 값을 가지기 위해서는 CV도 온도가 0으로 가면 0이 돼야 된다. 요것도 이제 역시 열역학 3법칙으로 우리가 이해를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절대 용도에서 이제 엔트로피가 0이다. 요게 이제 열역학 3법칙이 되는 거고. 근데 실제로는 이제 0이 아니다. 왜냐하면 그 어떤 동결 잔류 엔트로피라는 게 남아있어가지고, 엔트로피가 완전히 0이 될 수는 없다라는 게 어떤 그
얘기고. 물이 얼음으로 될 때, 그 얼음이 되고 나서 이제 온도를 완전히 낮춘다고 해서 엔트로피 0이냐, 그건 아니라는 거죠. 네. 그리고 어떤 양자역학적인 효과, 어떤 우리가 하모닉 오실레이터도 그렇지만 이런 양자역학적으로 이렇게 진동하는 이런 물질도 네. 여러 포인트 에너지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에너지가 0일 때 EN이 M 플러스 2분의 1 H가 오메가 이런 형태로 주어지기 때문에 0일 때 에너지가 E0가 이제 2분의 1 H바 오메가 이만큼의 에너지를 가지게 돼요. 때문에 이걸 우리가 제로 포인트 에너지로 얘기하는데 이런 효과 때문에 역시 0은 아니게 된다. 이걸 이제 다른 말로 퀀텀 플럭츄에이션이라고 얘기를 하게 돼요. 그래서 진공이라는 것도 실제로 입자, 반입자 끊임없이 이렇게 생겨났다, 소멸했다, 생겨났다, 소멸했다 하기 때문에 엔트로피가 0이 아닌 그런 상태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아, 상자 성체. 네, 이 상자 성체가 조금 까다롭긴 한데, 근데 이게 수식이 뭐 고등학교 이과를 나왔으면은 탄젠 타이퍼블릭 그 배웠잖아요. 탄젠트요? 탄젠 타이퍼블릭 함수. 탄젠 타이퍼블릭은 이제 코사인 하이퍼블릭분의 뭐 사인 하이퍼블릭인데 뭐 이게 뭐 별 게 아니라. 잠깐 하기 전에 이거 한번 얘기를 하면은 우리가 그 하이퍼볼릭 함수라는 게 있죠. 네. 뭐 E에 뭐 E에 X 쓰는 그래프 이렇게 되는 거죠. 단조 증가하는 거고 E에 마이너스 X는 여기 이렇게 단조 감소하는 요 함수죠, 그죠? 그래서 네. 2분의 E에 x 플러스 e 마이너스 x를 하면 뭐가 돼요? 이게 코사인 하이퍼블릭 함수거든요. 이렇게 되는 함수. 선생님, 근데 단조의 뜻이 뭔가요? 단조. 아, 단조라는 거 이제 천천히 증가한다. 아, 천천히 증가한다. 이게 이제 코사인 하이퍼블릭 함수고, 사인 하이퍼블릭 함수는 뭐냐 하면은, 이건 말 그대로 2분의 2의 x 마이너스 e 마이너스 x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e 여기 e x 이고 e 마이너스 x 여기서 이걸 빼버리면은 네. 어떻게 되냐면은 이렇게 가든가 네. 그래요. 아무튼 그래서 탄젠 타이퍼블릭이라는 거는 네. 밑에 분모는 이제 코사인 하이퍼블릭 함수에다가 위에는 분모인 사인 하이퍼블릭 함수 요걸 우리가 탄젠트 하이퍼블릭 함수라고 얘기를 해요. 이건 뭐 그냥 그 뭐 수학이니까 그렇게 받아들이면 되고 이 상자 성체는 뭐냐 하면은 우리가 자기장을 그려줬을 때 네. 어떤 물질이 있을 때 그 이 자기장을 그려주면은 요 보통 이런 물질들이 전부 다 이런 안에 그 어떤 마그넷이 있다고 보는 거예요. 작은 자석들이 있다고 보고 이 자석들이 이 자기장에 대해서 얼라인되는 이런 성질이 있는 거죠. 그거 혹시 들어봤어요? 그렇죠. 그래서 만약 이쪽이 N극이고 이쪽이 S면은 N극이 이쪽으로 이렇게 얼라인되는 네. 자기장이 B가 이쪽 방향이라는 얘기는 이쪽에 지금 N극이 있고 이쪽에 S가 있다는 얘기거든요. 자기장 네. N에서 S로 가니까 네. N극 밀어내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쪽은 고정돼 있고 얘는 이제 밀어내고 얘는 당기니까 살짝 돌겠죠. 그래서 이 자기장에 이렇게 방향이 일치하려는 그런 성질을 가져요. 이 도는 힘을 우리가 토크라고 얘기를 하고 네. 그래서 이 토크 때문에 에너지가 이렇게 딱 섰을 때 더 에너지가 낮은 상태가 돼요. 거꾸로 이렇게 됐을 때는 이제 에너지가 높은 상태가 되고 네. 그래서 이게 딱 온라인 됐을 때 에너지가 이렇게 주어져요. 해밀토니안이라는 게 있는데 이건 이제 에너지를 나타내는 양자역학적인 그 오퍼레이터인데 그냥 에너지라고 생각하면 돼요. 네. 이게 이제 이건 뮤라는 건 이제 마네틱 다이폴 모먼트라는 건데
우리말로는 자기 쌍극자 모먼트가 되고, 이건 자기장애가 돼서, 요거에 어떤 내적 한계돼요. 그래서, 요게 이제 에너지는 낮은 게그 안정한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자기장 이쪽으로 굴러줬을 때, 각각의 자석들이 스핀, 각각의 어떤 자기 쌍극자가 같은 방향으로 됐을 때 에너지가 더 낮게 되고, 그때 에너지가 마이너스 뮤 B로 주어집니다. 그 다음에 반대 방향, 이때는 에너지가 높은 상태가 되고, 이때는 에너지가 플러스 뮤 B가 됩니다. 그래서 그림을 이렇게 그려놨고, 그러면은,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가만히 놔두면은, 대부분 이쪽 아니면 이쪽이 이제 어떻게 될지 몰라요. 랜덤하게 되는데, 근데 요렇게 도는 건 없다는 거죠. 항상 양자각도 보면은. 그래서 이쪽 아니면 이쪽이 된다. 요게 이제 사실 뮤가 이제 스핀하고 연관이 돼요. 자기 모먼트가 마이너스 감마 곱하기 S 이렇게 주어지는데, 그래서 요 감마 마이너스 붙는 이유는 전자라서 그런 거고. 그래서 이 감마 팩터라는 것도 나중에 알 수가 있어요. 일단 그렇고, 네. 네, 그래서 아무튼 이쪽 온라인 관련 성질을 가진다. 이제 그것만 기억하면 되죠. 그래서 이때 쌍극자 가진 총 에너지는 각각이 가진 에너지의 합이 되겠죠. 하나가 가질 때 에너지가 이렇게 주어졌으니까 이쪽에 N 업 상태가 마이너스 뮤비를 가지고 N 다운 상태가 플러스 뮤비를 가지잖아요. 그걸 그대로 쓴 거예요. 그걸 계산해 주면은 N 업하고 N 다운을 합하면은 이건 전체 N이 된다는 거죠. 이게 N개가 있으면은. 그래서 이걸 N 마이너스 EN 업 이렇게 쓸 수가 있겠죠. N 다운을 넘기면 이렇게 쓸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게 어떤 총 에너지가 되고, 그 다음에 어떤 총 자기 모먼트, 우리가 마그네타이제이션이라고 얘기를 하는 그 자기 모먼트가 뭐냐면은, 요 자와, 자기 모먼트가 일종의 그 자석의 세기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에메로 표현하고. 그러면 이제, 업인 상태하고 다운인 상태의 차가, 차에다가 이제 뮤를 곱해온 요 값이 바로, 자기 모먼트가 되고, 그래서 이건 다시 쓰면 이제 n 마이너스 u 나누기 b 이렇게 쓸 수가 있어요. 다시 쓰면 u가 마이너스 mb다 이렇게 되는 거죠. 네. 이건 이제 자기 모먼트의 정의다라고 보면 되고, 자석이 클수록 자기 그러니까 이 자기 모먼트가 클수록 이 자기장에 대해서 이 에너지를 크게 얻는다. 즉 자석의 성질이 강하다 그런 얘기가 되는 네, 그렇죠. 거예요. 네. 그래서 이게 파라마그네티즘이에요. 자기장을 걸어줬을 때만 이 자성이 생기는 그런 물질이에요. 그리고 철 같은 거는 이 파라마그네티즘 아니고 이건 페로마그네티즘 해가지고, 철은 가만히 놔둬도 얘네들이 서로 이렇게 전부 다 자성을 가지기 때문에 그건 조금 이제 다른 얘기예요. 다른 모델로 이제 접근해야 되는 거고. 그래서 요 상자상체를 이제 설명하는 이론이 이런 개념으로 이제 에너지를 이렇게 구성하면 이제 설명이 돼. 자, 여기까지 됐나요? 네, 좋습니다. 네. 그럼 우리가 이제 지금부터는 이제 겹침수 엔트로피를 이제 구할 건데, 그러면 일단 오메가를 구해야겠죠. 겹침수를 구해야 되는데, 이건 이제 오메가 만약 n 뿌린 n 업인 개수를 우리가 살릴 수 있느냐, 그 문제인데, 네. 이게 n개 중에 이제 n 업이 있고, 그 다음에 n 다운 있잖아요. 네. 이게 일종의 공전 앞면, 뒷면하고 똑같은 거죠. 그죠? 여기 앞면이면 나머지 뒷면이 되니까, 우리가 전체 n개 중에 m 업의 개수를 이제 뽑아내는 거랑 같다고요. 우리가 동전이라고 생각하면 동전 앞면, 뒷면, 앞면, 뒷면, 앞면의 개수 몇개 나오냐, 이제 그 얘기가 되어 버리기 때문에. 그래서 n업의 개수가 몇 개냐, 그건 이렇게 n, 지난 시간에 했듯이 이렇게 주어지는 거죠. 그렇죠, 네, n, c, n업 이렇게 되는 거고.
그래서 요거를 이제 이게 n이 굉장히 큰 수기 때문에 이제 엔트로피를 구할 때 로그를 취해서 요거 스터링 포뮬러에 집어넣어 가지고 로그 n 팩토리얼을 n 로그 n 빼기 n 이렇게 이제 근사를 전부 다 시키는 거예요. 각각을 근사시키면 이렇게 되고 이렇게 되고 얘는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여기 딱 계산해 보면 요 항들이 전부 다 없어져요. 요 앰플하고 요 없어지는 게 그래서 이제 로그가 들어있는 항들만 이렇게 전부 다 이렇게 나온다고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엔트로피를 구했고 엔트로피를 구했으면 다음은 이제 온도를 구하면 되겠죠. 그래서 온도를 구하는 과정에서 이제 온도가 라운드 U분의 라운드 S 요거에 이제 엔트로피를 방금 구한 엔트로피를 그게 이제 요건데 요걸 이제 온도에 대해서 그 내부 에너지에 대해서 이제 미분을 해주면 되는데 여기 이제 에너지에 대한 식이 없잖아요. 식이 없기 때문에 요걸 한번 더 이렇게 한번 더 이렇게 변수를 매개 변수를 쓴다고 라운드 U분의 다시 라운드 n 플러스로 이렇게 해가지고 그 n 플러스를 일종의 매개 변수로 중간에 집어넣어요. 그러면은 라운드 U분의 라운드 n 플러스 m 이게 뭐가 되냐면은 U가 이렇게 됐었죠. U가 이렇게 되기 때문에 네. 라운드 n 플러스에 대해서 라운드 U를 먼저 구하면은 n 플러스에 대해서 미분하면은 이제 요거에 한 이렇게 있으니까 지금 마이너스 앞에 계수가 마이너스 뮤비가 튀어나오겠죠. 네. 마이너스 단순히 이게 요건 이제 이렇게 쓰면 안 되고 여기 이렇게 일단 써놓고 n은 상수니까 여기서 이제 미분하면은 이제 마이너스 2 뮤비가 돼요. 네. 그래서 요거에 이제 역수니까 라운드 U분의 라운드 N 플러스라는 게 여기 역수니까 여기서 예. 분모를 이렇게 내려가고 그 다음에 라운드 N 플러스 분의 N 업 분의 라운드 S를 이제 구해야 되는데 요 N 업 여기 있죠. N 업 항이 여기 있고 여기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이제 미분한 걸 해주면은 계산을 해주면은 앞에 항만 한번 해볼게요. 앞에 항만 해보면은 요건 없어지고 n 플러스 미분하면은 이제 k에다가 여기 마이너스 앞에 거 미분 곱하기 뒤에 거 플러스 앞에 거 놔두고 뒤에 거 미분하면 요거에 n분의 1이 돼서 이렇게 없어진다고 100뭐 해서 101 요런 형태로 돼요. 마찬가지로 여기서도 이렇게 똑같이 이렇게 해주고 그래서 식을 정리하면 이렇게 돼요. 이렇게 되고 네. 이런 형태로 이제 쓸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걸 대해서 정리하면 이렇게 쓸 수가 있고 이걸 정리하면 이렇게 돼요. 여기까지 됐나요? 네, 좋습니다. 그러면은 자 이제 다 됐는데 그래서 이제 온도가 이렇게 주어졌죠. 온도가 이렇게 주어졌고 지금 이제 우리가 구하는 거는 여기서 이제 이걸 U에 대해서 이제 이걸 거꾸로 이제 풀어보는 거예요. 온도 요청했고 에너지가 이제 U가 이제 온도에 대한 함수가 되어버리는 거죠. 여기 U가 있고 이제 온도가 T가 있으니까 그래서 정리를 하면은 이게 넘어가고 이렇게 하면은 n 뮤비 1 플러스 x 분의 1 마이너스 x 이런 꼴이 되고 물타 있으면 이제 n 뮤비에다가 이게 요게 뭐가 되냐면 탄젠트 하이퍼볼릭 2분의 x가 되는 거예요. x가 뭐냐면 x는 여기 있죠. x는 이제 kt분의 2뮤비 이걸 이제 우리가 x라고 정의를 하면은 이렇게 이제 쓸 수가 있어요. 네. 왜냐하면 요 양변에 e의 마이너스 2분의 x승을 곱해줬다고 보면은 이렇게
곱해줬다 보면은 2의 마이너스 2분의 분자는 2분의 x 마이너스 2의 2분의 x 쓰면 되고 분모는 2의 마이너스 2분의 x 플러스 2의 2분의 x 이렇게 되기 때문에 탄젠트 하이퍼블 2분의 x가 나와요. 그래서 x 대신 다시 이걸 집어넣으면 이렇게 된다. 내부 에너지가 이렇게 온도에 대한 함수로 구해지는 게 바로 일종의 그 결론이 되는 네. 거예요. 그래서 즉 뭐냐 하면은 이제 요게 지금 내부 에너지인데 내부 에너지가 이게 B를 자기장으로 보면 자기장이 이렇게 커질수록 세츄레이션 된다 이거죠. 그다음에 반대로 자기장을 걸면은 거꾸로 이제 이렇게 부호가 물론 바뀌긴 했는데 그래서 마그네타이제이션 마그네타이제이션이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쪽으로 완전히 세츄레이션 되고 거꾸로 자기장을 걸면 이쪽으로 완전히 세츄레이션 되고 여기서 여기선 거의 선형적으로 변하게 되는 오케이, 네. 거예요. 네. 그래서 이게 이제 페라마그네티즘의 기본 모형인데 우리말로는 상자성체 자화율이 이렇게 이제 구해진다는 게 결론이었고 그래서 우리가 요 취안한 요 X가 KT변의 뮤비 요걸 의미하는데 요 값을 구체적으로 계산해 보면은 이 뮤 값이 즉 자화율 값이 워낙 작기 때문에 우리가 자기장을 한 1테슬라 정도 걸어줘도 요 값이 얼마가 되지 않아요. 에너지 스케일로. 대신에 KT, 온도는 우리가 상온이면은 한 25 미리 일렉트론 볼트 정도 되거든요. 네. 그래서 이 값에 비해서 이 값이 워낙 작은 양이기 때문에 요게 이제 탄젠트 하이퍼블릭이 바로 그냥 워낙 작으면은 X가 이제 탄젠트 하이퍼블릭 X가 이제 X로 근사할 수 있다. 이게 이제 수학적인 어떤 테일러 정리에서 나와요. 그래서 그렇게 되면은 요게 탄젠트 하이퍼블릭 대신에 그냥 바로 요걸 쓰면 되겠죠. 그래서 뮤 제곱 B 오버 KT 이렇게 주어지고 결론은 뭐냐면 이게 이제 온도에 이제 반비례한다 이거죠. 자화율 값이 온도에 대해서 반비례한다. 요게 네. 이제 큐리의 법칙이라고 알려져 있어요. 피에르 큐리라고 이제 큐리 부인의 이제 남편인데 네, 이 사람들이 노벨상을 받았죠. 그래서 요걸 이제 설명하는 그 이론인데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뮤는 보호 마그네트론을 얘기해가지고 굉장히 값이 작은 값이다. 네. 그 정도 알고 있으면 되고. 그래서 여기 보면 이제 이 페라마그네티즘 이쪽 초록색이죠. 이게 거의 직선으로 되어 있죠. 이쪽은 지금 자기장이고 이쪽은 이제 마그네타이제이션인데 이게 그영 근처 이게 워낙 값이 작기 때문에 거의 이 자기장 내에서 선형적으로 일자식으로 이렇게 변한다. 이제 그걸 보여주고 있어요. 실제로는 이렇게 그래프가 생겼는데 우리가 대부분 보는 영역이지 여기다 하는 거죠. 참고로 이런 그 페로마그네티즘, 즉 강자성체는 요 보면은 여기 이렇게 히스테리시스가 있는 거죠. 우리가 자석 같으면은 철을 이렇게 세부치를 놔두면은 얘가 자화가 됐다가 영에서 시작해 어느 정도 자화가 됐다가 세츄레이션 됐다가 다시 자기장을 거꾸로 해주면은 자기장 끊어주면은 이게 자석을 가지는 거죠. 자석을 가지고 반대로 자기장을 세게 해주면 거꾸로 다시 이렇게 자화가 됐다가 다시 이렇게 이쪽으로 자석이 남아있고 히스테리시스를 가져요. 이게 이제 페로마그네티즘의 성질이고 근데 파라마그네티즘은 히스테리시스가 없는 거죠. 자기장을 꺼버리면 바로 자화율 값도 0이 되어버립니다. 그럼 이제 온도에 대해서는 했고 그 다음에 이제 압력에 대해서 할 텐데 이제 압력은 어떤 평형점이냐 하면은 이게 부피에 대한 평형점이에요. 부피. 그래서 어떤
내부 에너지가 A이고 UA이고 엔트로피 SA라고 할 때 이 부피 VA하고 VB가 어떤 평행성을 가지냐, 평행 상태에서 이 VA를 변화시켰을 때 엔트로피가 최대가 되는 거죠. 그래서 똑같은 방법으로 하면 이제 VA분의 SA가 예. VB, 라운드 VB분의 라운드 SB 이렇게 되고 예. 이걸 이제 압력으로 정의를 하는데 근데 이제 바로 이걸 압력으로 정의하면 좀잘안 맞고 압력 나누기 온도 이렇게 정의를 해야 돼요. 그래서 압력이라는 게 거꾸로 다시 보면 온도 곱하기 넘어가면 라운드 V분의 라운드 S. 즉 부피가 커질 때 엔트로피가 어느 정도 증가하느냐 이제 그걸 나타내는 비율이 바로 이제 압력이다. 네. 이상 기체 같은 경우에 이제 엔트로피가 아까 식에서 이렇게 구해졌고 네. 여기서 압력을 구하면은 T 라운드 V분의 라운드 S니까 이걸 V에 대해서 미분한다 그런 얘기죠. V에 여기에 요항이 있으니까 V에 대해서 미분하면 이제 NK V분의 1이 되는 거죠. 그래서 T NK V분의 1이 P다. 이게 바로 이상 기체 이제 상태 방정식이 되는 거죠. V가 넘어가면 PV는 이제 NKP 조지니까 예. 상체 방정식을 이렇게 우리가 압력에 대한 그 식으로부터 바로 엔트로피를 구하면은 거꾸로 이제 유도할 수 있는 거죠. 네, 좋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이런 화학 네. 삼십령과 이제 화학 포텐셜이 나오는데 이 경우는 이쪽 A라는 시스템은 이제 에너지가 UA, VA, SA, UB, VB, SB로 했을 때 에너지도 주고받을 수 있고 그 다음에 넘버 자체도 이제 바뀔 수 있다. NA라고 하고 NB라고 할 때 이게 서로 이제 넘버가 분자들이 동일한 그 분자들이 왔다 갔다 할 수 있다. 그런 얘기예요. 일단은 여기서 이제 같은 분자들이라고 생각을 해요. 전부 다. 네. 그럼 이때도 역시 평형점에서 네. 그 NA가 증가할 때 엔트로피가 맥시멈이 되니까 라운드 NA분의 라운드 SA가 라운드 NB분의 라운드 SB 해서 이 값이 같아지겠죠. 그다음에 이때 요걸 이제 케미컬 포텐셜로 정의를 하는데 이것도 이렇게 따져보면은 그거를 마이너스를 붙이고 T분의 mu 이렇게 정의를 해야 돼요. 그런데 이제 뷰가 네. 뭔가요, 뷰? 요게 이제, 아까 우리가 압력이라고 얘기를 한 거고, 여기서는 이제 화학 포텐셜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네. 근데 화학 포텐셜의 의미는, 네. 요 개수가 변할 때, 여기 있는 분자가 1로 넘어갈 때, 개수가 서로 교환될 때, 네. 엔트로피가 최대가 될 때 그 어떤 평형점. 그렇죠. 무슨 얘기냐면, 여기 있는 입자가 열로 넘어가도 엔트로피가 네. 최대가 되기 때문에 이 엔트로피가 더 이상 증가하지 않는다. 그런 얘기가 되는 거예요. 얘가 열로 보통은 이렇게 넘어가면은, 자발적으로 넘어가기 때문에 엔트로피가 증가하는 게 맞는데, 네. 이게 평형 상태가 되면은 얘가 넘어가든, 이렇게 넘어가든, 여기 있는 놈이 이렇게 넘어오든, 엔트로피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다. 엔트로피 이미 근데 최대가 됐기 때문에. 넘버라고 생각하면 네. 여기 있는 분자의 개수라고 보면 되겠죠. 분자의 개수요. 분자의 개수라고 생각하면 분자의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상정하는 이생기체의 경우 분자가 그냥 아무런 작용도 안 하고 그냥 분자에 뭐 에너지도 없는 아니, 저희 운동 에너지가 있는 거죠, 지금. 내부 그렇죠. 에너지가 있으니까. 그렇죠. 내부 에너지가 있긴 하지만은 기체 분자에는 화학 포텐셜이 없어요? 지금 우리 화학 포텐셜이 있죠. 지금 그걸 이제 하려는 거예요. 기체 분자에는요? 예. 다음 세 이상 화학 포텐셜 지금 구하려고 바로 다음 아, 예. 선생님 듣겠습니다. 그럼 아, 제가 이게 마지막 그건 줄 알았어요. 기체 분자. 예. 그래서 이렇게 이제 정의를 하고 그래서 케미컬 포텐셜을 이렇게 정의를 하면은 아까 말했듯이
네. 입자는 화학 포텐셜이 낮은 방향으로 이동하게 된다. 그래서 예. 보통 그 라운드 n분의 라운드 s 해가지고 입자 개수가 변할 때 이제 엔트로피가 보통 이제 증가를 하겠죠. 얘는 항상 네. 증가하거나 혹은 0이거나. 그러면은 이제 요 근데 요 온도가 마이너스가 있기 때문에 그때 이제 케미컬 포텐셜이 감소를 하게 된다는 거죠. 입자가 이제 엔트로피를 최대로 되기 위해서 움직이면은 그때 이제 케미컬 포텐셜이 낮아지게 된다. 그래서 항상 우리가 그 물체가 에너지가 높은 상태에서 낮은 상태로 움직인다. 자발적으로. 그게 바로 이런 케미컬 포텐셜의 개념이다. 이렇게 보면 돼요. 케미컬 포텐셜이 높은 데서 이제 낮은 데로 안정해지려는 경향이 있다. 예. 그렇게 보면 되고. 그래서 엔트로피 변화를 써보면은 엔트로피가 이제 내부 에너지와 부피와 그다음에 온도에 대한 이제 함수라고 보는데 각각에 대해서 어떤 변수에 대해서 편미분 곱하기 du 다음부터 v에 대해서 미분하고 dv 미분해서 다시 곱해주고 이런 형태를 쓸 수가 있겠죠. 네. 그럼 여기에 대해서 이게 바로 뭐냐면 이제 온도의 정의였죠. t분의 1 du 이렇게 되고 네. 얘는 이제 t분의 p dv가 되고 얘는 이제 방금 마이너스 t분의 mu dn 이렇게 쓸 수가 있어요. 그래서 t를 이렇게 넘기면은 결과적으로 du에 대해서 정리하면은 du는 tds 넘어가면 이제 tds 빼기 pdv 플러스 mu dn 이런 형태로 쓸 수가 있어요. 이게 바로 이제 열역학 항등식이라는 얘기고 요식은 항등에 승립된다 이제 그런 얘기가 돼요. 이거랑 파티션 펑션이랑은 다른 거죠, 선생님? 그렇죠. 아직 파티션 펑션 개념은 나오지 않았죠. 네. 네. 아, 이것도 굉장히 중요하겠네요, 이제. 그렇죠. 이제 내부 에너지 변화가 우리가 만약 V가 일정하다면은 아까 네. TDS 이렇게 썼죠. 부피가 변하면 마이너스 PDV를 해줘야 되고 네. 입자 개수까지 변하면 마이너스 플러스 뮤 DN. 그래서 이건 입자 개수가 변할 때 네. 얼마만큼 에너지를 얻느냐. 그게 이제 바로 케미컬 포텐셜의 개념이다. 그렇게 볼 수가 있겠죠. 이 DU를 DG로 써도 되나요? 아직은 안 되고. 네. 아마 다음 시간 정도에 그 깁스 에너지 나올 때 그때 진행할게요. 아, 예. 그래서 이상기체의 이제 화학 포텐셜은 가지고 똑같은 방법을 구해 보면은 잔원자 기체라면 이제 S가 K 로그 오메가 이렇게 주어지는데 우리가 아까 방금 구했던 그 식에서 겹침수 식에서 이렇게 넣어서 계산을 해줄 수가 있고 여기서 이제 화학 포텐셜을 하기 위해서는 우리 N에 대해서 이제 뽑아내야 되니까 N에 대해서 N이 여기 있고 그다음 여기 있죠. 그래서 이걸 분류를 했어요. 이걸 N이 없는 항과 N이 있는 항. 뭐 보면 이제 N분의 N이 분모에 있고 그다음에 예. N이 2분의 3승 있잖아요. 그죠? 예. 여기 2분의 3승이니까 결과적으로 N의 2분의 5승이 되고 이제 분모에 있으니까 마이너스 로그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화학 포텐셜을 계산하면은 마이너스 t에다가 라운드 n분의 라운드 s n에 대해서 미분하면은 앞에 건 미분 곱하기 이제 뒤에 거 그대로 이렇게 나오고 그다음에 앞에 거 놔두고 nkt 놔두고 뒤에 거 미분하면은 n에 대해서 미분하는 요게 되죠. 그래서 마이너스 2분의 5에다가 n분의 log n을 미분 n분의 1이 되니까 이렇게 되고 요 n하고 여기 없어지고 그래서 요 2분의 5 없어져 버려서 결과적으로 이제 이렇게 쓰고 다시 요거는 이제 밑으로 집어넣어 버리면 이렇게 쓸 수가 있어요. 그래서 케미컬 포텐셜이 결과적으로 이렇게 이제 주어진다는 거죠. 이렇게 주어지고
여기서 U가 에너지가 이산계체가 2분의 3 NKT 이걸 집어넣으면은 이렇게 쓰셨다. 네. 무슨... 계산해 보면은 이게 한 왜 볼트로 나오죠? 아, 여기 이게 에너지 단위니까. 에너지 단위니까. 우리가 요 V M분의 V를 네. 10의 5승 V분의 N이 되겠네. V분의 N을 이제 10의 5승 정도로 집어넣고 300K, T를 300K 상온 집어넣으면 0.003이 굉장히 작은 에너지죠. 케미컬 이산기체의 케미컬 포텐셜은 굉장히 작은 값이다. 마이너스인데요, 선생님? 네, 마이너스. 네. 그러니까 에너지가 마이너스라는 얘기는 이산기체 케미컬 포텐셜 자체는 이제 마이너스가 될 수가 있죠. 왜요? 정 자체가 이제 마이너스 붙었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제로가 있고 케미컬 포텐셜 마이너스 얼마? 그러니까 마이너스 0.3 렉턴 볼트온 마이너스 0.6 이렇게 있으면은 이게 마이너스에서 더큰 마이너스로 간다는 거죠. 에너지인데 마이너스예요? 우리가 그 페르미 레벨 같은 거 생각하면은 페르미 에너지, 페르미 레벨도 이게 마이너스에 있는 거죠. 마이너스. 아, 페르미 에너지는 플러스지만 이제 이 일함수 얘가 예. 이제 그 속박돼 있으니까 금속에 갇혀 있는 전자 같은 경우에는 진공에 있는 전자보다 에너지가 낮은 상태에 있다. 그런 개념이죠. 왜 사람들이 예를 들어 전기나 태양에너지나 석유나 이런 것들이 에너지원으로서 가치가 있는 걸 사람들이 알잖아요. 그렇죠. 근데 왜이 제가 생각하기에는 왜 이런 왜 열역학 항등식에 대해서는 왜 중요성을 모를까? 이거 엄청 중요하다고 생각하지 않으세요? 필요 없나요? 중요하죠. 중요한데. 의미가 이건 좀 약간 좀 약한 의미지라서 그런가? 그러니까 조금 이제 좀 거시적인 개념이죠. 미시적으로 분자들이 어떻게 움직이고 이런 데에 대해서는 사람들이 많이 연구를 하고 또 관심이 있는데 이건 지금 미시적인 걸 모르고 그냥 케미컬 포텐셜 개념을 통해 가지고 그런가? 전체적으로 이제 이해하는 거시적인 개념이 돼 버려 가지고 예. 잘 와닿지가 않는 거죠. 미시적으로 어떤 게 바뀌고 하는 건지. 일단 이만. 네, 오늘 수고하셨습니다. 아, 예, 감사합니다. 네.